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비메모리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반도체 쪽은 여전히 계속 핫한 섹터고 주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산업적인 성장이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섹터겠죠. 그런 쪽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대거 뭐 40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밝힌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성장이 계속 이어질 부분들이고 계속 격차를 벌려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메모리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사이클을 타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은 더 크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어부부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MCU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즉 모든 가전기기나 어떤 소형기기 쪽에서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한 400여 가지 쪽에 해당되는 쪽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뭐 위니아 같은 데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어부부 홍콩 쪽에서 중화권으로 이어가는 수주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인팩이라는 회사를 윈팩이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반도체 테스트 쪽으로까지도 확대된 모습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또 삼성전자 쪽에서 이어졌던 MCU 칩과 관련된 쪽에 파운드리를 수주했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실적들은 2018년도부터 확장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쪽에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 고가에서 크게 안 밀리는 흐름들 쪽에서 여전히 지지권 안쪽에서 타겟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13,500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CU 업체 어부부 반도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통신주가 약세장에서 의외로 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좀 해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신주가 살짝 찰시론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을 포트로 일부 편입하시는 것도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낸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게 이제 통신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통신 3사의 마케팅비 추이를 보면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안 쓰시는 분은 없죠. 결국은 이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신사에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뺏어오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예전보다 TV에서 통신사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뺏어오기 경쟁을 이제 멈추고 이제 기존 가입자 관리에 조금 더 치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비 절감이 통신주의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5G 보급이 확대되면서 ARPU 개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5G 가입자가 작년 말에 2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G 요금은 월 평균 7만 3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4G 대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제공되는 데이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겠죠. 워낙에 움직임이 무겁고 이슈에 둔감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실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이익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KT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선통신 부분에 견조한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 국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KT가 이 중에 1.5조 원을 낼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SK텔레콤인데 이익은 KT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 내에서도 주당 그 배당금이 높습니다. KT의 주당 배당금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해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천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에서 8%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
있고요. 비통신 사업 부분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이라든지 뭐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외형 성장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고점을 한 작년 8월에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 바닥 탈피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60일 이평선에 걸린 가격인데요. 3만 1,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 보유 관점에서 목표가는 3만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에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통신지 중에서 KT 관심 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5,000원, 손절가 2만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듣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